오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에 나오는 대신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카라마조프 형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이거를 말년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뭐라 할까, 문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그러고, 프로이트도 이 역사상 문학으로서는 최고라 했고, 톨스토이도 이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없애더라도, 도스토옙스키의 이 책만은 없애도 안 된다는 그런 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모스크바에 있는 바린스키 빈민병원의 군의관의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이 태어난 자체가 빈민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이냐 하면은 1812년에 그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가 모스크바를 침공했을 적에 그때 아버지가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는 모양입니다. 복무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게 빈민병원에 군의관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제정러시아에서는 세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귀족계급, 평민계급, 그 다음에 천민계급이 있었는데, 귀족하고 평민 사이에 있는 계급을 작계급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군의관이 그 작계급에 속합니다. 작계급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여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작계급입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벌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 쪼매난 땅을 사가 용기를 사가지고 최하급 귀족이 되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아버지가 굉장히 그 근명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명성실하고 굉장히 자식에 대해서 그 교육열이 굉장히 그 해는 분이기 때문에 그 17살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부영학교에 이제 입학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뭡니까? 입학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농노에 의해서 피살되어 죽는 그 비극을 겪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부영학교에서 이 토스테브스키가 아버지는 귀족이지만 낮은 계층의 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귀족 자제들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낭비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있는 대로 쓰게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 적을 때에도 그 뭐, 울먹이는 편지체를 그리 잘 적었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아보면은 돈, 막, 우리가 말하면 10만 원 보내면은 15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모양이래요. 보내면은 또 받자마자 다 써버리고 그런 면이 있는데, 공부학교를 다니다가 1843년에 이제 공부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도 그 사이에 친구들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늘 밖에 나와서 그 쓰는 재미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어머니가 자라면서 많은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이에도 이 공부학교보다는 자기가 문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소위에 이제 인간하고 건축공학을 했는 모양입니다. 건축공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1844년에 그 당시에 귀족이 되려고 하면은 프랑스어를 배워야 됩니다. 프랑스어를 해야지 귀족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학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발자크를 굉장히 심취해 가지고 그 오제니 그랑테라라는 소설을 프랑스 말을 러시아로 번역해서 한번 출간을 했어요. 참 돈도 없으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소위를 제대해 봅니다. 제대하고 나는 전업작가로서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 그런 야망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비평가들, 그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그쪽에 그 당시에 유럽에 그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해가지고 빈민계층하고 산업혁명, 그 뭡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부의 계층이 갈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농노들이 전부 다 사회에 나와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산업화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제 자기가 그 사회 계층에서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된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인데 184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또 그 사회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가난한 사람들 발표해가지고 비평가 벨린스키에서 굉장히 떠붙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같이 그 러시아의 문학계에 혜성 같이 등장했습니다. 25살에. 그 제목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 가난에 대한, 이게 자기도 가난했지만 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가지고 히트를 함 쳤지요. 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모스크바의 귀족 가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명한 신성 25살의 젊은 작가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 사회에 왕정을 엎어보자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 지식인 협회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살 때 4월 달에 페트라 세브스키가 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 모임에 참석해서 제정 러시아에서는 그 모임을 항상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간부소위를 보냈죠. 소위 말하면.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12월 달에 세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해서 그 나무에 묶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데 자기가 두 번째 팀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마침 니콜라이 황제가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 그 사면령에서 자기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까지 갔다가 그 살아가지고 재판을 받아가 다시 해가지고 4년간 시베리아 유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4년간을 그 사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년간을 그 여기에 보면은 그 토볼스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12월 당원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12월 당원이라고 한 것은 뭐냐 게 데카브리스타 한 게 뭐냐 게 1825년에 러시아가 프랑스의 침공을 받고 전쟁에 이기죠. 나폴레옹한테 이기가지고 그 당시에 젊은 귀족 소련의 장교들이 프랑스 파리로 가보게 됩니다. 가니까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산업혁명으로 발전했고 자기들은 낙후된 것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편제를 없애고 공화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젊은 장교들이 굉장히 열기를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12월 이게 데카브리스트 하는 게 12월 달입니다. 거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혁명은 그렇지만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장교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그 부인들이 이렇게 정치범이 오면은 위문을 하러 이제 왔는 거래요. 왔는 중에 거기에 그 나온다 보면은 볼비친의 아내가 그 유형 생활 중에는 아무 책도 못 읽습니다. 오로지 유형하고 그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글도 못 쓰고 읽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그 그리스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만은 허용이 되었는 말이에요. 그 이 부인이 그 신약성서를 복음서만 딱 전해줬습니다. 복음서 안에다가 돈 10루블 꼽아가지고 전해줬어요. 그것이 이 유형생활 4년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어려운 고통을 견뎠습니다. 나중에 편지로서 이렇게 적었죠.
형한테 편지를 해서 그 4년간 그 유형 생활이 단체의 지옥에 나오는 그 고통보다 더 심했다고. 오로지 증오, 그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오 속에서 4년간을 이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무신론자로 갔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발전을 하는 4년 동안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뭐 일린스키라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들어왔어요. 장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20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게 억울하다. 이건 누가 뭐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은 살인자, 살인을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을 할 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글을 쓸 수 없지만 도스토옙스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습니다. 이 까라마조프 형제를 모티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린스키가. 나중에 자기가 나오고 난 뒤에 10년 후에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일린스키가 그 20년 유형 생활이 잘못된 판결이었고 누구의 모함에 의해서 누명을 써가지고 오판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심한 간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 간질을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완전히 사람이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제압을 백치,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 세계 4대의 장편 소설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4년간 사병생활을 할 적에 거기에서 그 뭡니까 사병생활을 하고 이제 거기서 모범생활을 잘했어요. 군대생활 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나 딸린 과부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36살에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은 5년 만에 괴력으로 죽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수용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상 페트르부르크 와가지고 모든 것이 복권이 돼가지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을 써가 그 논평이 있어가지고 글은 잘 썼어요. 근데 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간질병과 그 생지옥의 유형족의 뭐냐면 도박을 이제 또 거기에 또 빠지게 되었어요. 진정한 도박꾼이라. 이 도박하면 룰렛 게임이라고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는 게임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한방 브루스라고 막 한 방에 막 다 이어보는 거래요. 막. 그러니까 늘 돈에 쪼달리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출판업자한테 늘 돈을 빌려 쓰는 거래요. 빌려 쓰다 보니까 늘 쪼달리는 거래요. 있으면 써보고 또 없으면 출판업자한테 3천 루블씩 빌려가서 글을 쓰고 그런 와중에 수슬로바크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슬로바크한 여인이 굉장히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하고 바덴 바덴 독일에 노름하러 갑니다. 미래를 즐길 겸. 거기 가서 완전히 막 한, 다 읽어보는데 외투도 잡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딥니까 출판업자한테 전화 편지를 써가 3천 루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슬로바는 러시아로 보내주고 나한테 그전까지 또 그거 합니다. 도박을 해가 한번 돈 딸까 싶어가지고 그래가 그것마저까지 또 해가 또 돈을 빌려가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무슨 계약을 맺었냐 하면은 12월 달까지 작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이 모든 출판물에 대한 판권을 내가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 되니까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타까워가 네가 빨리 써라. 그런 악독한 놈한테 돈을 빌리는 거래요. 오세요 말하면 사채업자 가는 출판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쓰기 싫으면 구슬로 해라. 내가
우리가 적어가지고 책을 맹글게 갈게. 그것도 싫다 되는 길이야. 그때 운명적으로 그 안나 하는 속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속기사를 만나가지고 이 안나라 하는 여자가 그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습니다. 그 20살 여자인데 그 문학가로서 스승으로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여자분 덕분에 한 달 만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게 도박사입니다. 도박꾼이 도박사를 짓는 거죠. 그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해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안나한테 청혼을 했는데 받아줍니다. 25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에 엄청나게 미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또 빚에 쪼달려가지고 또 4년간 그 아내하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빚을 피해가지고. 그는 하여튼 막 돈만 있으면 막 안 쓰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나라는 여자를 만나가 말년에는 좀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나라 만나가지고 이제 세 가지 돈과 파산하고 그 간질병에 늘 시달리면서 그래 간질병에 시달리니까 술을 못 먹게 되거든요. 이 간질하고 술하고는 또 상극이 뭐할까. 그래 담배를 피울 수 있어도 그래 술은 안 마셨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래가지고 그 4년간의 고통 속에서 이제 헤어나가지고 결혼 첫 결혼도 실패하고 아내도 죽고 두 번째 안나라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에 발판을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나하고 만나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 말년에 그 결국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위해서 쓴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늘 가난 속에서 돈 한번 그 톨스토이 같이 참 배부르고 이런 편안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글도 잘 썼지만 또 장문입니다. 문장이. 그러고 제아벌도 800페이지 됩니다. 900페이지. 왜냐하면 많이 썼냐니까 원고료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으면서 옆에 몇 장 적으면은 돈이 얼마, 돈 계산 또 되게 또 밝았다 봅니다. 이게 돈은 잘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까라마조프도 17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도서관에 있던 민음사에서 500페이지 세 권에 나옵니다. 보통 쓰는 거 보면은 막 7, 8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장문장을 위해서 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심오한 그게 있어요. 그 와중에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그 러시아의 피곤한 그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말년에 1879년도에 러시아 통보라는 신문에 연재를 그 당시에 다 연재를 했는 모양입니다. 연재례가 1880년 12월 달에 마치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신문관에 이제 카라마조프 형제 아래 나온 것입니다.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제목이 두 가지 나옵니다. 아버지 죽이입니다. 아버지 죽이기. 글에 말하면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살부지요. 아버지 죽이고 재판에 오판에 되었다는 그 두 가지가 이 전체 주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표두로 까라마조프인데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는 막 물불을 안 가린 사람이고 또 여자라 하면은 막 무슨 여자든지 자기를 맹글어야 되고 그런 좀 뭐 그러고 또 자식을 낳아도 돌보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내만이 최고지. 그러고 여자라만 보면 자기 욕정을 그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면 줄거리가 친부 살해인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돈, 치정, 그리고 살인입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치정 때문에, 남녀 관계 때문에 결국 살인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제아벌도 결국 돈 때문에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마지막에 살인을 하면서 유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장남 드미트리는 그 첫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 장남입니다. 드미트리인데 지금 감성적이고 나이가 28이고 그 당시에 러시아 장교로 나옵니다. 그 첫 부인이 죽고 첫 부인은 자 돈이 많은 여자라요. 이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자기 성취됐죠.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게 차남 이반입니다. 두 번째 이반은 그 당시 허무주의적 무신론자입니다. 그 유럽이 떠도는 그 유령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거에서 이반은 굉장히 냉철하고 지성을 갖고 대학교도 나오고 나이가 23살이고 그 당시에 지성이고 공부도 잘했어요. 냉철한 사람인데 허무주의 빨가 무신론자입니다. 허무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러고 알료사는 나이가 20살인데 그 당시 러시아 정교에 수도사로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습생으로서 조시마 장로 밑에서 수도하는 굉장히 영혼이 맑은 그런 거로 나옵니다. 그러고 요 사생아 스미르 자코프는 누구냐 했기네 24살 똑같습니다. 이반하고 그 동네에 있는 백치 같은 여자를 또 예쁘다고 들고 잤습니다. 자가지고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낳고 그 여자는 이 스메르 자코프를 놓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스테 저거 뭡니까 까라마조프의 하인 그골리가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사생아가 나오면은 그 하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썼는 그 자기 집에 이제 하인으로서 이제 그 네 명이 이제 아버지 죽이기입니다. 그래 이 속에서 이제 오늘의 그 주제 그 뭡니까 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반하고 막내에서 알료샤한테 이반의 형이 이제 알료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반이 이제 그 허무주의고 굉장히 냉철한데 알료샤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반이 알료샤 동생한테 내가 서사시를 하나 짓다 하니까 그 동생은 굉장히 아 형이 서사시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런 길을 그럼 이야기를 해줄 거야 되는 길을 그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까라마조프의 대신문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신문관은 까라마조프 형제의 제 소설하고는 관계없는 하나의 최고의 악권 정도의 책이라고 그 프로이드는 이야기했고 아인슈타인도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앙드레 말로 그 다음에 자르트르 그리고 알베르 까뮈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여기에 감명을 받고 대한민국에는 이문열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소설 1979년도 써가지고 오늘의 작가상도 받고 센세이션도 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대신문관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반이 그래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아까 말한 그 데카브리스트의 1982년도에 혁명도 실패하고 그 당시에 나와는 그 시가 푸시킨의 삶은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거나 노예하지 마라가 그 시들에 나온 시입니다. 부스킨이 그 혁명을 그 성공하지 못하는 러시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혁명 때문에 폐망해가 그 길을 뭐 갖는 그 마지막에는 갖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반이 이야기합니다. 16세기 장소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다. 세비야에 어느 날 한 사람이 그건 예수란 말이 안 합니다. 그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비야 광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광장에 나타나자 모든 관중들이 그 사람들의 주위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몰리는데 무슨 힘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그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병자를 고치고 또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떠들게 하라 이렇게 눈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모이고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종로나무 흔들면서 그 환호하듯이 그런 열정이 있을 적에 마침 어린 7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 미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관을 가고 있는데
그 관중들이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거야. 너가 그자라면 저 소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녀의 어머니가 그 사람 밑에 발을 엎드려가지고 저희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만도 그 사람이 그 관에 가서, 그 당시에 관에 이제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 관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다 쿵.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녀 일어나라. 그렇게 그 소녀는 잠에 깨어난 것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 죽으면 이제 장미를 던지는 모양입니다. 러시아인에서. 그렇게 환호가 났는 겁니다. 그가 나타났다. 그래가 모든 사람이 그 옷자락을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그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모여들 중에 뒤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문관 추기경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 사람이 나타난 어제 대신문관 추기경에서 100명이 이 자리에서 화행을 이단자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단자를 몰아내는 이 추기경이 오늘은 그 제복을 안 입고 허름한 복을 입고 와가지고 뒤에서 다 지켜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대 보고 저자를 체포하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포하니까 관중들은 지죽은 듯이 쨍한 거래요. 막 죽음이 정막밖에 없는 거래요. 그 자는 붙들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추경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아까 환호하는 음성은 없어지고 전부 다 지지군 없이 추기경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추기경은 십자를 그어가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 그날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비야 그 뜨거운 열기가 밤이 찾아와가 저녁때가 됐을 적에 이 추기경이, 추기경 하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좌측이 추기경입니다. 요런 제복을 입었는데 저녁때는 이제 밤에 이런 허름한 제복으로 갑옷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여기 밑에 그 불임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봐서 한참 두드러지게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자냐? 이제 묻는 겁니다. 정말 그자인 거냐? 하지만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대빠지 더 붙이죠. 대답하지 마라, 응기라. 입 다물고 있어라. 도대체 뭐하러 방해하러 온 거냐. 자, 그런 식으로 대신문관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왜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신문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신문관은 나이는 90살입니다. 90살에 참 키는 크고 눈만 부리부리하게 생긴 그런 추기경이죠.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대신문관이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정신이 예수님께 행한 세 가지, 너한테 세 가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부정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가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사탄이 가죠. 이 불타는 황야에 있는 돌을 봐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를 이 여기에 위대한 정신이 그거를 사탄이 않고 이 사람은 위대한 정신을 표현했더라고. 위대한 정신이 너한테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천상의 빵, 그 하나님 말씀을 천상의 빵으로 대신했습니다. 천상의 빵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라 지금 굶고 있는데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하늘에서 넘기는 천상의 빵은 필요가 없다 아니라 네 지금 보라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네가 원하는 천상의 빵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니라 모든 민중들은 흩어져가 죽을 지경인데 천상의 빵을 왜 그걸 거부했느냐 아니라 거부해가지고 네가 거부만 안 했더라도 많은 사람이 따랐을 건데 그걸 거부했다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대신문관이 이제 예수를 비판하죠. 근데 예수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를 비판하죠.
그러고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네가 이 낭들이 떨어져라. 응? 왜냐하면 인간은 신비를 또 원한다 그니라요. 그럼 떨어져 봐라. 떨어져 보면 성경에서 넣겠지. 천사가 와서 늘 했고, 그때 예수가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죠.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간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이 권세를 주겠다 하긴 해. 나는 주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요. 그래가 그 성경에는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은 시중을 들었다 이거. 그 네 왜 그걸 받지 않았냐 아니라 그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의 그것을 내가 인수했다 아니라 인수해 가지고 15세기 지났으니까 16세기니까 1500년 동안에 오늘날까지 이거를 했다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너한테 인수했다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한 예수가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하면서 권세를 줬습니다. 그 권세를 교황청에서 인수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 제1대 교주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극소수에 있는 천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고 우리는 수억의 많은 배고프고 헐버린 군중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다는 게 그래서 신문관의 이야기는 인간은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인간은 저급하게 창조되어 있다는 게 네가 말하는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고 저급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 선택이라든가 그 양심의 선택 이런 건 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빵만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대신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15세기 동안에 1500년 동안에 했던 게 뭐냐 인간은 배가 부르면은 경배할 대상을 찾는다 그거죠. 경배할 대상을 누굴 찾느냐 경배할 사람을 찾아가면 신을 믿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 그 신문관 이야기는 네 신이 옳으니 내 신이 옳으니 하면서 이때까지 15세기 동안에 신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싸워왔다 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뭐냐 하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이슬람교도의 싸움, 이런 모든 통해서 우리는 이겨왔다. 너의 이름으로. 그러면 인간들은 빵이 해결되면은 믿음을 찾는다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저급하게 창조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허용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면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은 너희 이름으로 우린 죄를 다 사해줬던 게 얼마나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나. 근데 왜 왔느냐 아니라 방해하러 왔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질문이죠. 그치?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도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네가 몸소 실천했지만 인간은 그를 자유를 받을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다. 왜? 먹고 사는 데가 시급하다. 참 논리적으로 개변일지 몰라도 신문관은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시대에 신문관 시대에 이 러시아 종교에서 어떤 일이냐 했길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 바실리 페로프를 하는 사람이 저 토스데브스키의 자화상도 그렸습니다. 1951살 문. 이 유명한 이 사람도 그 시대에 이동학가라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지식인이고 얼마 이 그림을 그리고 종교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좌측에 이게 수도사가 여기 뭡니까? 하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있고 중간에는 수도승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희낙낙 그리고 요 밑에는 술이 취하는 수도승이 잠자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옆에는 귀족이 옵니다. 귀족 부인하고 귀족이 오기에 후원자죠. 그 뭡니까 후원자로 오기에 전부 다 아부하고 있고 그 밑에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했거든요. 너는 그 말도 모르냐?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이 바실 페로프는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에 이동하가라 합니다. 전시회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민중들을 위해서 갖고 막 가면서 그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알료샤는 화가 나지요. 그 형 정말 그런 거냐? 알료샤는 울먹이면서 형 정말 신을 믿는 건 아니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냐고 그 알료샤가 하지. 그래 뭐 이반은 가죠. 신은 인정하지만 신이 만든 이 세상을 나는 인정 못 하겠다 그거죠. 그래 그러니까 알료샤는 아 형 그러지 말았고. 신을 이거는 형이 말한 거는 다 신을 찬미하는 거지 이건 아니라면서 울먹이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나타낸 악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내용인데 많은 이제 시간 관계로 축소를 하고 그래서 그 신문관에 가죠. 네가 이야기 좀 해봐라. 할 말 있으면 이야기 해봐라. 무슨 말이라 좋으니 해봐라 하니까 그자가 일어서면서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걸어가가지고 대신문관에 90살 먹은 핏기 없는 그 얼굴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까 대신문관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감옥문을 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죠. 나가라. 다시는 도로 여기 오지 말라고 절대로 절대로 하면서 그 제목이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이겁니다. 우측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적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그 로마 병사한테 팔면서 가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니까 그를 자를 잡아라 하는 말이 이게 유명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걸 따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그 대신문관에 키스를 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신문관을 떠나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는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알료샤가 그러면 노인은 어떻게 되냐고 묻지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최고의 그쪽에 문학의 악권인데 입맞춤은 노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예전의 이념을 고수한다. 이 말이 뜻이냐면 이게 입맞춤으로서 그 예수가 그 입맞춤으로서 노인의 가슴을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예수의 그 입맞춤으로서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이념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내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는 절대 안 변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이념은 고소하고 있는데 입맞춤으로 내가 가슴 불탔다 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 차이가 도스토옙스키를 이 신문관의 최고 악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권위, 그래 전제주의 권위죠. 국가의 권위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슴은 불타고 있지만 이 권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보다 7년 후에 1828년 된 톨스토이가 그 1900년이죠. 1900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이라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부활을 쓰고 그 다음에 1901년 12월 달에 러시아 정교회로서 파문당합니다. 부활을 하는 게 우리나라 카츠샤라고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정교회를 비판했다는 게요. 여섯 가지 제목을 들어서 토스토이를 파문시킬 겁니다. 그것이 1901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토스토이를 가잖아요. 나는 좋다.
내가 앞으로 일기차 예를 적었어요. 내가 회개를 한다든지 성찬식을 참석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고 난 뒤 9년 후에 톨스토이는 망했다라고 주치의하고 주치의금 자기를 따른 제자하고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11월 달에 가출을 하죠. 가출하고 야스포스카는 그 뭡니까 역에 도착합니다. 역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 폐렴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장한테 이야기했어. 역장이 이제 역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만한 집에 그쪽에 뭡니까 톨스토이가 눕게 되죠. 거기서 제가 하고자 한 게 톨스토이는 제일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잘 이해됩니다. 내가 죽으면 전 농로를 전부 다 토지를 농로들한테 처음 다 배부해줘라. 그러고 단지 안 파는 조건을 해줘라. 농도를 받으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 나눠줬습니다. 그 때문에 가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그래 떠나는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 러시아의 종교, 그래서 그 일주일간 있으면서 러시아에는 처음부터 다 알게 되면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그 톨스토이가 폐렴에 걸렸다고. 그래 러시아 종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신부를 파견하죠. 죽기 전에 고해 그 뭡니까 뭐 세례 받는 거 있다 갑니다. 예, 고해성사 말고 죽을 지게 받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파문했으니까 네가 참여하면은 파문을 처리해주고 그래 교회에서 저기서 종교에서 파견합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거절 지가 돌아보내고 그래가 그 해에 다음 주에 그 톨스토이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나는 아무 종교의식도 하지 말고 그냥 꽃도 없이 그냥 내 고향에다 뭉쳐돌아요. 그래가지고 톨스토이는 죽었습니다. 자기 실천했죠. 그 많은 토지를 농로들한테 다 나눠주고 실천적 사람은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 왔죠. 그래서 이게 제정 러시아에서는 혹시 발란이 될까 싶어서 통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중들이 꽃을 두고 지금도 가보면 사각형으로 그림이 있습니다. 아무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상도 없고. 그것이 바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이라 할까 뭐요. 그래서 1901년 딱 100년 후에 톨스토이 손자가 러시아 정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거 파물에 대한 용서를 이런 식 화해 신청을 했죠. 그 대답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 안주까지 그걸로 그 2001년도에 신문에 나오는 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 아까 말하는 이 예전의 이념을 고수한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결국 전체주의로 가고 자만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 1917년 보스키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그런 건 뭐 교과서인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 종교를 인정 안 하죠.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참 인간의 자유, 그거를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가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의 자유를 주기 위해 가지고 물류가 앞에 경배하지 마라 말입니다. 돈과 재물에 의해서 내 양심을 팔지 마라.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선악에 대한 자유를 몸소 실천했는 그거를 토스토예프스키는 말하고 있지 않나. 뭐 여러분들의 뭐 작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면은 자유가 아니겠나.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래가 이 작품을 짓고 그 작품이 하기 전에 그 톨스토이가 그 토스토예프스키가 그 79년부터 88 그 1880년 네, 하고 11월 달까지 작품을 끝내고 81년 1월 28일 죽습니다. 죽는데 그 전에
말년에 이제 3살 먹은 애가 죽어요. 늦게 애를 하나 또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알료사라요. 그래 3살인데 이 애가 죽으면서 간질병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질병을 그것도 60 다 돼가 애 낳았는데 그 아내하고는 25살 차이 나니까 그것도 간질병을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원통하겠습니까? 그 애 이름이 알료사입니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 형제의 세 번의 알료사가 바로 이 작품의 모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부까지 적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 끝나고 2부가 알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겠다고 했는데 고마 1월 28일 날 죽습니다. 1월 26일 날 여동생이 찾아봐요. 찾아가고 오빠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상속 문제로. 그게 뭐겠습니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 여동생이 돌아가는데 각혈을 하고 27일 날 각혈 하고 병원에서 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 28일 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참 가난 속에서 뭐 여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뭐 좀 한마디 했겠죠. 뭐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하게 싸웠다 하는 게 뭐 싸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2부도 미완성이죠. 그것도 결국 하지도 못하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숨을 거두고 맞았죠. 그래서 이제 신문가는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떠나고 난 뒤에 알료샤가 하고 이제 이반이 알료샤 보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됐다. 너는 수도원에 가고 나는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알료샤가 오죠. 와가지고 그 뭡니까 형한테 와가 형 입술에 입을 맞추는 거라. 입을 맞추니까 이반이 네가 내 서사시를 훔쳤구나. 표절이다 이런 거라. 그러면서 알료샤 고맙다 하면서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이반이 동생에 대한 그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힘이다. 그래서 가라마조프 형제에서 나오는 이 네 명의 자식 중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스메르 자코브가 죽였습니다. 이반이 동의를 했어요. 아버지는 필요없는 존재다. 저런 사람이 우리 어디 아버지노. 그렇지만 드미트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증오했죠. 왜냐하면 여자 때문에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도 좋아했습니다. 그 때문에 돈과 3천 루블, 하여튼 막 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런 용기는 없었고 이반은 저런 건 저런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냐,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스메르 자코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메르 자코브가 이 친구도 간질이 있습니다. 간질을 핑계대고 아버지를 죽이죠. 그래가 돈 3천 루블 훔쳐가지고 이반한테 줍니다. 이반도 그 법정에 가서 그런 증언을 하죠. 그렇지만 법정은 그걸 안 받아주고 드미트리한테 20년 11화 유형을 내리죠. 그 오판이죠. 거기. 그래 이반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그 허무주의 사회상을 뭐냐 했기네 이반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고 이반이 하는 얘기가 알료시한테 하는 게 어떻게 아버지가 애가 온다고 어린애를 땅바닥에 내던지지 않기라. 그러고 애가 말을 안 한다 꼬집어서 온몸이 멍을 하도록 맹그르냐 아니라 그것이 무슨 아버지냐 아니라 어떤 아버지는 그 애를 변소에 이어가지고 똥도 먹이고 그 구타하는 그 애가 무슨 그런 잘못이 있느냐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가 신문을 그래 광독을 봅니다. 신문이란 기사를 처음에 따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과 먹은 것은 아담과 이브가 어른이 먹었지 왜 어린애는 안 먹었다는 기라요. 그런데 왜 신은 어린애한테 그런 고통을 주냐는 기라. 그러면서 이제 이반은 참 냉철하죠. 결국 이반이 머리를 써가지고 유형가는 쪽에서 유형가 쪽에 드미트리하고 좋아하는 여자하고 중간에 갈라치기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역장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반은 저도 그 이반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 먹은 것도 어른이 먹었지
왜 어린이한테, 우리도 있잖아요. 부모가 애 따귀를 때려가지고 시비 옷에도 보면 어린애 버리고, 그 입안은 어린이에 대한 굉장히 애정도 많습니다. 드미트리도 그렇게 이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보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드미트리 그 장난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디 불난데 불이 났는데 어린애가 울고 있는 거래요. 왜 우냐고 하니까 젖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전매기면 되지 하긴 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오는데 왜 젖을 먹이냐고. 그 소리를 듣고 드미트리가 깜짝 놀래가 깨는 거래요. 내가 십자가를 짐을 지어야 되겠다. 이 드미트리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굉장히 뭐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뭐 술집에 가면은 술값도 자기가 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돈만 있으면 푸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꿈속에서 어린애가 자기는 우는 거는 배고파 우면 절 주면 되지. 젖이 안 나오는데 왜 주느냐고. 그런 꿈속에서 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조선 말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굶주림 속에서. 그 러시아도 그 19세기에 최고의 문학가의 황금기였었죠. 드르케누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안돈 체옥, 그리고 우리가 말한 푸스킨, 많은 그 문학가들, 우리가 잘 아는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 이런 있었지만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문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닥터 지바고, 우리는 영화에 보면 데이비드 린의 감독 닥터 지바고는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리스 파스트라크가 진 이야기는 그 소련 혁명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지식인 의사면서 시인 닥터의 지바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이 까라마조프의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작품 읽을 시간도 없다 하면서 내팽개쳤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 이 까라마조프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저게 나옵니다. 그, 아내. 제일 첫 번째 안나. 아내한테 바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참 그 25년의 차이면서 그 노름비 때문에 그 독일에 갔을 적에 남편이 담배 피우다가 이불에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알면은 물을 줄 돈이 없으니까 그 조마한 심정을 나중에 일기로 다 적어보면 참 애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까라마조프에 제사를 붙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미랄 하나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나오는 글을 제일 앞에 적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